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국민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시한내 타협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홋카이도 강제노동 유골 115위가 오늘 봉환됩니다. 100위가 넘는 유골이 한꺼번에 봉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돌고래호 사고 엿새째인 어제 11번째 사망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를 또 국민TV를 읽는다? 미디어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쉽사리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의 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노동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제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에 대한 진정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올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떨어진 후 3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동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미국 연준이 다음 주 제로 수준인 금리를 인상하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또 전 세계 주식 채권 시장과 신흥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안겨줄 거대 변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 홋카이도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조선인 15명의 유골이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3,000km 거리를 달려 귀환합니다.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은 오늘 일제강점기 홋카이도에서 강제노역하다 숨진 조선인 15명의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100위가 넘는 유골이 한꺼번에 봉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화디딤돌 대표인 한양대 정병호 교수는 지난 18년간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며 이 행사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낚시여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엿새째인 어제 11번째 사망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지난 6일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8분쯤 해경 천칠함 단정이 제주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잇는 추자대교 아래 해상을 수색하던 중 돌고래호 탑승자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김 씨의 시신이 수습됨에 따라 이번 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7명, 구조자는 3명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동부지검과 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고 구매한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동부지법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에서 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이 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대해 과도하게 선처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달 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노동장관 합동회의는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정책이 해법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라며 그런데도 내년도 복지를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 방안과 복지 확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30대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유족급여 및 산업재해 신청도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에서 2014년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입니다. 이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으로 모든 연령대 평균보다 최대 5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30대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1년 6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13년 84건, 2012년 84건, 2014년 9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꺼내든 재신임 카드가 지도부 내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이 재신임 투표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유승희 최고위원도 가세해 지도부 내 균열이 재현되는 등 재신임 전국의 내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상과 동결을 두고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1일 블룸버그가 78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조금 넘는 38명이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대상으로 베팅에 나서는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8%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제품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신용도가 최근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재민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 신용평가 총괄 전문은 어제 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 열린 S&P 초청 세미나 저성장 고변동성 환경화에서 국내 신용시장 트렌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전문은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은 과거보다 두 단계 하락해 투자등급 하단에 위치했다며 앞으로 개선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위기 상태를 방치하면 국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에 여성들이 다태아를 낳기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와 의료정책을 관할하는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난임부부의 고통을 가볍게 보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 쌍둥이 임신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진 이유에 관한 한 의원의 질문에 한 번에 아기를 낳고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의학적인 상식과도 거리가 있는 데다 난임부부의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추석을 앞두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청과 공기업들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임금 253억 2,200만 원 가운데 추석 전 지급한 액수는 100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추석을 앞두고 국토부가 밀린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했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의 재촉에도 153억 원가량은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노동자들이 빈손으로 고향에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추석 전에 체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240억여 원이었습니다. 2013년 281억여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39억여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새 증가율은 무려 41.2%에 달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강화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탈락하는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과도하게 취업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간 취업심사를 받은 공무원 302명 중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 58명의 절반가량인 27명이 경찰 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특히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경찰 소방 공무원 가운데 17명은 경위 소방위 이하여서 현장 하위 직급에서 근무했던 특정직 공무원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 의원은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과 압둘라 2세 국왕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통상투자, 건설에너지, 문화교육, 개발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또한 중동정세를 비롯해 대테러 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기여 방안, 한반도 상황 관련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 손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증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기지로 보낸 턴저균을 배송했다가 노동계로부터 고발당한 항공특송업체 페덱스 코리아가 턴저균 배송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페덱스 코리아는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사안으로 국내 직원, 고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페덱스 코리아는 고위험 물질인 탄저균을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한 세계 최대 다국적 항공특송업체 페덱스의 한국지사입니다.
공군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16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라 내세우기도 민망할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F-16은 미군 전투기뿐 아니라 공군의 F-15K 전투기, 조기 경보기, 중앙 방공통제소와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종석 화면에 한미 정보자산이 제공하는 북한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출격 후 적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 음성으로 지시를 받아 대처하거나 출격 전 정해진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군은 성능 개량을 통해서 KF-16을 향후 20년 이상 운용할 예정이지만 미국 업체의 무리한 비용 증액 요구로 우리 정부와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성능 개량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한국인 조종사 퇴사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한국인 조종사 퇴사자는 2013년 26에서 2014년 27, 올해 7월까지는 4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 한국인 조종사 퇴사자가 2013년 24명, 2014년 31명, 올해 7월까지는 2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연봉을 최고 4억 원대까지 부르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항공사 측의 세금 부담과 주택, 자녀, 교육 지원 등 다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두세 배 버는 셈이라는 계산이 나오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조종사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숙박업소 상당수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문화, 여행, 스포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숙박업소 480개 가운데 215개 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 단속업소의 문화누리카드 가맹률이 높은 이유는 문화누리카드 운영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가맹점 등록 심사를 하면서 해당 업소의 영업카드 결제 가능 여부만을 유선상으로 확인해 가맹점 등록 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로부터 잘못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돈이 8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올해 7월 기준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정상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전병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방통위에 대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 안내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증권사 임직원들이 본인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자기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37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난해 자기 매매 현황 자료를 보면 1인당 연평균 자기 매매 횟수는 440회로 집계됐습니다. 대형사들은 자기 매매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이 엄격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수수료 수익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들이 해마다 늘지만 이들 중 친부모와 만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친부모를 찾고자 입양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한 입양인은 2012년 258명에서 2013년 1252명, 2014년 1626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만 1654명으로 전년 신청자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한 4,790건 중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2,301건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실제로 연락이 닿는 경우가 적은 것은 입양기관, 중앙입양원이 두세 차례 전보나 등기를 보내는 식으로 친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입양기관이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5년간 SNS상에서 2,600건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희진 의원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에 불과했던 단속 건수는 2012년 19대 총 총선 384건, 2012년 18대 대선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285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SNS 종류별로는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1%인 2,18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419건, 카카오톡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낮에 서해안은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뉴스 제작 프로듀서 이정일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